안녕하십니까. 허역수 청소 연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기숙 학원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본관동이 있고 또 기숙사동이 있는데 천정형 4A하고 1A, 대부분 이제 1A 제품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241대 그 종합청소 정밀세척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중앙제어 시스템을 잡아주는 기계이죠. 네, 16실 중앙제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동시 운전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하죠. 또 실내기에도 예, 리모컨이 또 다 각각 있죠. 이렇게 해서 16실 중앙제어를 보셨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는 실외기 차단기입니다. 실외기 차단기는 납두고 또 밑으로 실내기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실내기 차단만 한다면 실내기 전원이 아웃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숙사동, 예, 삼성 전자 냉난방기 예, 청소하는 모습을 빨리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기사님께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조립조가 있죠. 그 다음에 먼저 조립은 맨 나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 그 다음에 세척, 조립. 요 과정을 각각 팀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었죠. 지금 방금 나온 것은 세척을 하는 모습이었고, 세척기 아쿠아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제 영상의 그 댓글 쪽에 기계는 무슨 세척기는 뭘 쓰나요 하셨는데, 제가 그 아쿠아 제품과 계양, 그 다음에 크란젤 제품을 쓴다고 댓글을 남겨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모습입니다. 아까 지금 보양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각 방마다 네, 이건 이제 세척을 마친 그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바쁘니까 밖에 한번 경치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공기도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분해를 먼저 쫙 해놓으시면 그것을 이제 세척을 하는 팀이 있어요. 부품 세척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팀, 세척하는 팀이 그 뒤를 따라가고, 세척이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조립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밑으로 계단을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저기 지금 이렇게 오염이 심한 것을 여기 이제 세척 화장실 쪽을 이용해서 크란젤이라는 제품으로 세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운반해 주시는 운반조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척하시는 분은 그 이제 부품을 이렇게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약품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런 부품이라든가 기계 실내기도 항상 온수로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방에서 나온 것은 제자리에 놓고 또 다시 그 세척을 해서 또 다시 그 제자리에 놓으면, 조립하는 분은 그 문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는 제자리에서 하는 편입니다. 잘 섞이질 않아요, 저는. 우리 이제 팀장님이 일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프론트 판넬 지금 분해를 막 하고 있네요. 사다리 안전한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랜턴을 통해서 부품의 어떤 그런 위치, 그 넛, 볼트 위치에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처음 하신 분들은 빼기 힘듭니다. 여기 숙달되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원킬 원샷 지금 그 비스 있는 곳을 잘 찾아서 드레인판 물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바지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딱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숙달되는 분들만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죠. 예, 안에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녹슨 것들이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프론트 그 메인 기판 뚜껑을 다시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 물이 안 튀어 나가겠죠. 요거 장면은 이제 밑에 강의동이 있는데 강의동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척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아,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기숙사동하고는 틀리죠. 여기는 강의동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퍼웨이, 바람이 네 군데서 나오는 퍼웨이 제품이 주로 있네요. 이렇게 분해를 지금 다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오염이 심한 물바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리에다가 방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시 그 자리에 가도록, 저렇게 송풍웬이 폭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폭이 틀린 게 여기 다른 방하고 섞이면은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냉각판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가볼까요? 이건 제가 찍은 모습이에요. 제가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세척. 복도에는 투웨이 제품이 있었네요. 그래서 투웨이 지금 세척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화장실에 지금 자리를 폈죠. 부품 세척 이모님이, 저는 이제 이분들을 이제 미화 관리사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지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미화 관리사 분께서 저희 크란젤 기계로, 이게 뿌연 거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찬물을 뿌리면 그 찌든 때라든가 그게 빠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눌러붙은 것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물로, 뜨거운 물로 해서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강당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강당은 제가 작업을 했어요. 좀 높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고, 이 포웨이를 제가 한번 뜯어보는 그런 모습을 담아봤는데, 포웨이를 처음 이게 이 에어컨 청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기사님들은 보실 필요 없는 영상이고, 이제 이 천정형 포웨이를 좀 배우고 싶다 초보자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기왕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PCB 판넬 기판의 커버를 먼저 제거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필터 그릴 제거를 해줬죠. 프론트 판넬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제 판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날개가 젖혔다 다쳤다 할 때 그 관계가 있는 선, 그 다음에 그 기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라 잭을 분류를 했습니다. 양쪽에 그 두 가닥이 예, 고와 관계되는 선이기 때문에 두 개만 모듈라 잭을 제거해 주시고, 양쪽 구퉁이에 구퉁이의 날개를 제거해 주고, 그게 안쪽에 비스가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프론트 판넬을 본체하고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볼트가 이제 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주면은 저렇게 이제 그 살짝 락이 걸려 있는 부분만 제거하면 이렇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 놓으시고, 전면에 보면 물바지가 보이죠? 물바지에
기판, 기판에 연결되어 있는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들, 모듈라잭을 하나하나씩 롱노즈로 적정한 심으로 꽉 누르시면 깨질 수가 있죠. 아주 민감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얇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너무 세지도 않고 그 살짝 이렇게 빠질 정도만. 이 기판을 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AS가 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또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받겠죠. 고객님들도 힘들어 하실 거고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판 부분만 이래도 충분한 어떤 연습 또 내지는 관심 숙달을 시킨 연후에 작업을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기는 내려졌으니까는 뭐 전기가 오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PCB 판넬 메인보드를 옆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저기 매달려 있는 이유는 그곳으로 220V 실내기가 돌 수 있는 전기 또 통신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실외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것은 드레인판 물바지입니다. 물바지가 전면적으로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에어컨을 할 때 내려오는 걸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바지가 통해서 받아지고 모터가 있어요. 물바지 모터가 물이 차오르면은 그 센서를 통해서 물이 찼으니 배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밖으로 물을 배출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송풍휀을 빼는데 송풍휀을 떨어뜨리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래서 한 손은 꼭 송풍휀을 쥐고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송풍휀을 돌리는 모터, 요건 이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복도에 그 스탠드 에어컨 두 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캐리어 제품 분해해서 세척을 해놓고 아직 조립 전 상태 냉각판 내 모습 사진으로 남겨봤습니다. 이 오염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자주 1년에 한번 또 내지는 2년에 한번 이렇게 관리 주기로 갖고 계시는데 1, 2년에 한번 했을 때 우리 강의실의 오염이 이 정도는 있다. 먼지하고 찌든때하고 뭐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원인 여러 가지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염이 심하고 물이 녹았다 말랐다 했기 때문에 그 냉각판 끄트머리에 저렇게 어떤 형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냉각판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죠. 위생적으로는 위생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꼭 전체 정밀 세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생적인 이유에서는. 또 이것이 이제 고 제품 에바를 지금 세척을 한 모습이에요. 네. 위 냉각판을 보시면 먼지하고 찌든때가 다 털려서 물 세척을 했으니까요. 뜨거운 물로 약품 처리해서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모습을 또 담아봤습니다.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올리려면은 다시 옥상에 실외기의 옆에 이렇게 배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 전용 분전반이죠. 메인 네, 브레이커가 있고 그 옆에 실외기 한 대당 하나씩 브레이커가 있고 밑에 작은 것은 실내기 네, 차단기죠.
실내기 차단기만 내렸고, 그래서 실내기 차단기만 올리면 되는데, 요거 지금 올리는 것은 스탠드 에어컨 두 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 네, 온이 됐고, 이제 각 호실에 실내기 전원을 조심스럽게 세게 하시면 고장나요. 살살 힘을 줘가면서 온 시키시면 됩니다. 밑에는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공란 차단기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에어컨은 한 대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전기 투입을 잘 해야지만이 에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시스템 잡아주고요. 시스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죠. 여기 예. 전체적으로 켜서 방마다 다니면서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와서 실내 리모컨 작동을 잘 하는지 에러 코드가 뜨지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나오는지, 또 이렇게 날개가 반쯤 열려 있죠. 지금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반 날개가 일정하게 열린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1대 원웨이하고 펄웨이 작업을 이제 서서히 이제 마감하는 그런 아주 그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힘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이 힘내시고요. 저희도 더 힘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